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선진 뷰티 사이언스 종목 되겠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코드 번호가 086710이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3월 2일 오후 4시 2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주가가 조금 많이 폭락을 했다가 다시 조금 돌아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안 깨졌으면은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어젯밤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3.08%를 올라가면서 오늘 저희 지수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었다. 그러나 만약에 미국 지수가 어제 저희가 이제 3일절이기 때문에 휴장이었잖아요. 근데 미국은 하루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탈하고서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면은 저희도 완전 박살 났었어요, 오늘. 근데 그 박살이 안 났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감사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주식 시장의 돈이 채권 시장으로 이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안전 자산, 무위험 자산에 대해서 좀이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주식 시장에 대해서 포지션을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돈이 빠지면서 주가가 조금 하락이 나왔었고, 그러면서 연준에서는 뭐 금리 뭐 3년 이상 뭐 올리는 것을 제한을 하겠다. 그러니 걱정을 하지 말아라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조금 반등을 줬으나, 그런데도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가니까는 어쩔 수 없이 하락을 했죠. 그러나 일단 여기는 무조건 좀 지켜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을 좀 보면서 조금 따라가면서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해준다고 한다면은 저희 시장도 걱정 없이 올라가기를 조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선진 뷰티 사이언스 종목은 계속 하락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관 쪽에서 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매도를 했던 물량을 개인들이 만약에 샀지만 그러나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한번 기본적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제조 개인 생활 용품을 하고 있고요. 원료 시가총액이 1,251억 정도 되고, 그리고 이성호 대표님께서 6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이사님께서 지분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동 물량이 들어오는 거를 조금 방해를 시킨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조금 60%에서 40%밖에 물량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대표이사님께서 만약에 각성을 하고 무조건 주가를 올리겠다고 하면은 자기네들이 엄청 많이 살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원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사줘도 주가가 금방금방 올라간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면은 이성효 대표이사님께서 왜 17분께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이런 상패나 이런 걱정은 절대 없어도 될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일본을 제외하고 첫 번째 FDA를 승인을 받았죠. 어떤 거에 대해서? 화장품, 원료, 제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이 화장품을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뭐 샤넬, 로레알 굉장히 대기업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성장성이 크다라는 걸좀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성장성이 엄청나게 컸죠. 2007년부터 19년까지 109억에서 443억까지 이제 400% 정도 상승을 했는데, 굉장히 이걸 본다고 한다면은 추후에 조금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증권 실적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일단 기관 쪽에서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기관 쪽에서 일단 70%에 대해서 지금 비율이 있어요. 기관 비율, 그리고 일반 투자자 20%. 우리 사주 10% 이렇게 했는데, 일단 기관 투자자가 지금 현재 70%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미확약된 부분에 대해서 60%가 넘죠. 그리고 1개월 안에 팔수 있는 그 부분이 60 플러스 16 하게 되면 76%가 유통 물량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많이 팔고 만약에 다 판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이제 매집을 바닥에서 매집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늘도 기간에서 보시면은 지금 얼마야?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20억 정도 팔았죠?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20억, 20억 팔았고요. 오늘 20억 팔았고 여기 또 17억 팔았고 계속 계속 파는 그런 느낌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기간이 나가려면은 그냥 다 나가라. 그런 다음에 개인 물량이 만약에 남아 있다고 한다면은 다시 바닥에서 매집을 해서 수익을 보는 게더 빠르겠다라는 그런 좀 느낌을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3분봉 보시면서 원래는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3분봉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3분봉에서 수급이 들어왔죠. 수급이 들어왔었고 일단 전 저점을 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120선을 탈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었는데 여기가 바로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렸어요. 바로 여기서 바로 깨져버렸죠. 그러기 때문에 2월 24일은 손절할 타이밍이 있었다. 손절 타이밍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반등을 또한번 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샀으면은 반등을 한번 주고 한 3%까지는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만약에 그만큼 뭐 버틴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지금 좀 손실이 조금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깨진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좀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회사의 성장성을 믿고 그리고 발전성을 믿고 한번 분할로 계속해서 모아가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단타로는 지금 현재는 접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21선을 만약에 안착을 해준다고 한다면은 한 25,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그리고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한번 쳐보시면요. 여기 위에 상단 링크에 AP 투자 연구소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는 저희 이제 구독자분 그리고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주식 자료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요. 주식 자료, 뭐 정치 테마주, 뭐 이낙연 관련주들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재무 분석이나 이런 것들 좀 부족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ROE, 자기 대본 이익률 이렇게 하시면은 좀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초록색 깜빡깜빡 되는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요. 김용재 소장님께서 7시 48분에 매일매일 일찍 출근하셔서 거기에 따른 뭐 이런 정보들, 주식 관련된 정보,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기 전에 꼭 읽어보셔야 될 그런 사항들이 좀 나오고 있고, 보시면은 뭐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40분부터 이제 시황이랑 그리고 미국 증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자면서 나왔던 이런 이슈들을 보신다고 한다면은 주식 하시면서 조금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투자 리스크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던 국채 금리의 상승세가 진정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다고 합니다. 일단 9시가 되면은 서진 오토모티브 현재가 기준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랑 손절가를 대응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만약에 수익 났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목명 해서 4.82%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SGA 솔루션즈 수익 축하드립니다. 요렇게 좀 멘트를 남겨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 나시는 것들은 목표가를 정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손실이 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손실에 따른 대응 전략을 따로 제시해 드린다라는 거를 참고를 해보시면서 도움 가다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